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전 시황 여러분들하이좀 보겠습니다. 자, 외기시연료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 구문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부모가정아이들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고요 어제 또한번 해주셔서 갖 697분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목록 처음 방문가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 하십니다. 어, 어제 미 증시 또 올랐는데 어, 지금 기술적 분석에 대한 저항 구간에 대한 네, 그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 그리고 음, 환율 어, 변화가 좀 심합니다. 예, 네, 채권도 그렇고 지수도. 어, 여기 아마 컴퓨터 매매인것 같아요. 잘좀 어, 보시고, 음. 자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어, 자 그러면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어, 제 채널이고요. 예. 음, 그다음에 재생목록 가시면 어, 여기 처음 방문. 네. 자 여기서 어, 어제 이상한 이상한 애가 와갖고. 어 저보고 사기꾼이라고, 예. 네. 그래서, 요거를 공개를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아이들 후원 내역 있죠? 예. 네. 그래서, 어, 지금 사기치고 있다. 네. 지금,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와갖고. 음, 이 시간은, 제가 이제 후원 내역을 4월 18일 날 올려드렸고요. 예. 네. 그 다음에, 쭉, 이제 보시면, 여기 있네요. 제가 기부 확인서, 예, 올려드린 거 하고, 요게 이제 4월 18일 날, 그러니까 작년 거고, 재작년 거를 제가 못 찾아갔고, 어, 그래서 작년 거 하고, 작년에 320만원,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음, 아, 어, 요거. 그래서 제가 일단 3월 달까지 이제 진행된 거를 어, 보여드렸고, 이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5월 달부터, 예, 네. 세명 어, 아이들 어, 하는 걸로 해서 지금 네, 380만원 작년 올, 올 초까지 해서 예, 이렇게 한 거를 제가 보여드렸는데 4월 18일날 어제 와갖고 저보고 사기꾼 너는 사기꾼 어, 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다 사기꾼 뭐 이런 식으로 예, 어, 그거는 어, 그 댓글을 단그 세리가 안본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후원을 한다, 어쩐다, 저든다 하도 요즘 이제 사기를 많이 치는 인간들이 많다 보니까 아 너도 사기꾼 그러면서 어제 엄청난 모욕을 주고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강조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기나 치고 거짓말이나 하고 선동이나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투명하게 공개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어, 어제도 한번 해주셨는데, 어, 697분이 다 사기꾼이냐. 그러면 어제 그 댓글을 단, 어, 도구 베이비는 앞으로 좀발뻗고 자기가 좀 힘들 겁니다. 아, 왜 그러냐면 여기는 수행하는 공간이고,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수행입니다. 이건 수행. 공부하는 공간이에요. 예. 아이들 후원하는 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예, 엄청난 마음 공부고, 예, 그 다음에, 예, 선업을 쌓는 공부인데, 여기다 대고 비방을 하거나, 모함을 하거나, 욕을, 욕을 하게 되잖아요. 어, 그거는 완전히 적, 적 불선지가 필요여 왕이라 그랬죠. 예, 그러면 697분 곱하기 10. 이 정도의, 예. 배율로 저항을 어, 받습니다. 진짜입니다. 나중에 제가 장담을 할게요. 이거는 장담을 해야 돼. 요 그렇게 에, 매도하고 저를 사기꾼이라고 하고 매도하고 어, 제가 이제 그 댓글은 어제 남겨놨다가 그냥 지웠는데 몇 배? 697배 곱하기 그러니까 6,970배 이상의 저항을 받는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 엄청나게 받는 거예요. 이거 악담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래요 착한 일 하면 복을 받고요 나쁜 짓 하면 재앙을 받는 게 인간사 돌입니다 10배도 아니고 6,970배 그거는 상상을 초월하죠 여러분 머릿속에서 떠올릴 수 있는 나쁜 일이 그만큼 다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어제 왔던 세리한테 그래서 여러분들이 댓글 하나 그다음에 말 한마디, 그다음에 이런 행동 하나 하나를 진짜 조심해야 돼요. 왜? 에, 우리가 복을 받는 것처럼 복도 지어야 받죠. 재앙도 자기 자신도 모르게 막 지어요. 아니면 일부러 와서 그렇게 어제 지어요. 제가 악담하는 게 아니거든요. 에, 똑같은 원리입니다. 복도 받고 재앙도 받고. 에.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선업을 쌓으시란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예. 그래서, 예, 어제 하도 빡쳐갖고, <laughs> 예, 다시 한번 제가 요거 소개시켜드리고요. 혹시, 예, 뭐 후원하고 이런데 의심하시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항상 처음 방문 가셔서 재생목록 공부하시고,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게 생기는 겁니다. 어? 뭐 후원? 어? 이게 뭐지? 한번, 이거 2분도 안 되는 영상이에요. 2분 밖에 안 돼요. 어 그럼, 어, 진짜 했네. 예. 아, 쿨하게, 음. 그래, 열심히 하네.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데, 와갖고, 증명을 하라는 둥, 어, 순 사기꾼이라는 둥, 뭐, 어. 그러면 여기 예, 697분 다 모두 다 사기꾼, 곱하기 10, 제왕을 받는다. 여러분, 진짜 행동 조심해야 되고, 말 한마디, 네, 저는 가끔 가다가 그냥 욕하기 싫어서 귀엽게 뭐, 도구 베이비니, 베이비니,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개새끼, 소새끼, 씨부랄 예, 새끼,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예, 웬만하면 욕안 하려고 하는데, 예, 어제 완전히 어떤 씨부랄 새끼가 와갖고, 어, 예, 저도 복을 까먹었네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어, 데뷔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런 아이들이, 어, 이런 새끼들이 완전히 좀 출몰을 해서, 지금 이제 휴적고 다닐 겁니다. 예, 잘좀 대비하시고 제가 좀 길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아무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음, 자 그리고 어제 제가 상장폐지에 대한 관연 될까 도이치방크 시파동 분석 국내 유일하다고 했습니다. 예, 이번에 뭐 살려주겠지가 아니라 이번에는 완전히 골로 가는 수순으로 갈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엔젤님께서 예, 자 일전에 주민센터에 후원 문의 드렸다고 말씀드린 구독자입니다 우리 동네 주민센터 다른 분들처럼 후원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고 후원 대상을 찾아보고 저한테 연락 준 다음에 약정서를 작성하는 방식을 진행을 했다고 하십니다 예 연락이 와서 오늘 주민센터 가서 장애아동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약정서 쓰고 왔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저는 저희구 사회복지협의회 그쪽으로 통해서 아이들한테 가기 때문에 확인을 이렇게 해줍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예,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제 기부금 이런거 세금 감면 받으시려면 예, 이렇게 해서 어, 세무신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약성서 사진을 찍어서 주변 지인들한테 저처럼 예, 예, 후원통장도 홍보 같이 하셨습니다 예, 이게 예, 바로 선업을 쌓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분이 어떻게 돼요? 네, 선업을 쌓은 만큼 많이 알리신 만큼 어떻게 됩니까? 복을 무지하게 많이 받는 겁니다. 예, 나쁜 일도 예, 좋은 일로 바뀌고 어그 다음에 가정에 항상 원만한 흐름이 생기는 겁니다. 예, 조금씩 늘려갈 계획이고요. 예, 나눔의 기쁨을 알려주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야말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자, 엔젤님, 음, 아, 제가 이거 고정을 안 시켜놨네요. 네. 여기는 고정된 게 없나 보네요. 그래서 가셔갖고요. 여러분들이 예 많이 좋아요. 댓글 좀 달아주시기입니다. 어제 좀 늦게 올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아침에 소개 드리는 거고요. 네, 자, 어제, 어, 요거 어, 박화규님 내용을 소개시켜 드렸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기나 치고, 예, 여러분들 속이고 그런 일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아, 여러분들 뭐 하기 위해서, 네, 예, 여러분들을, 어, 다가오는 엄청난 쓰나미, 예, 퍼펙트 스톰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어,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 제 진정성 꼭 알아주시고요. 예, 솔직히 말, 솔직히 말해서 어제 온 그거, 예, 제가 좀 어떻게 좀할려다가 그냥 참고, 예,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예자 다음 금융 뉴스에 국제경제 보시면 자 유역중시 상승 이따 차트를 보시고요자음자 무역수 무역 적자 미국 뭐 항상 적자죠 음자그 다음에 자자 음, 자, 매물이 저평가 70% 오를 수도 있다 뭔가 약을 좀 치죠 예. 지금 경기 침체로 들어가고 있는데, 예. 치삼는 물가에, 예. 임금 올려달라 파 예. 지금 심각해요. 유럽도. 예. 자, IMF W 경고, 예. 물가 억제. 음. 그죠? 음. 자, 그리고, 자, 회의 증시 보시면, 자, 7월, 예. 0.75. 음. 자, 노동 시장 등화 좋다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증시가 올랐다는 거죠. 예.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골이 예. 지들 마음대로 해석하죠. 예. 그렇죠? 음. 에너지 반도체 주도 일제히 상승. 음. AMD 5.2%. 과연 요거 나중에 저 내일 아 한번 보겠습니다. 체크 한번 해 보고요. 음. 자, 그다음에 예. 자, 최장 나흘 연속 상승. 그만큼 하락이 깊었다는 얘기죠. 음. 2.3%. 음. 고용 지표 앞두고 상승, 네. 자, 그러면, 어, 뭐, 고용 지표는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버피 지표입니다. 네. 어, 159.4. 네. 뭐죠? 음. 어, 상당히 예, 고평가되어 있다. 그런 얘기고. GDP, 많이 나가 있죠? 안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가 총액 비율, 네. 자, 어떻습니까?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현재 위치가 159.4. 그래서, 어 제가 보여드린 요거 215. 11월 8일. 역사죠. 예. 지금 여기를 이제 못 벗겼다는 얘기는 계속 내려간다는 얘기는 대세 하락으로 접어들었다. 예. 그래서 이제 140대로 가느냐. 그거 본다고 했죠. 150대 맞추고 다시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잘좀 파악 좀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공포 탐욕 지수. 자, 공포권으로 들어갔습니다. 조금 완화가 됐네요. 근데 시장 모멘텀 극대 공포 네, 주가 강세 주가폭 푸콜옵션, 네, 피어 시장 변동성 안전한 피난처 수요 극대 공포 점프본드, 예, 이런 확인들. 자, 그다음에 원달러 여기 환율 1,297원 조금 내린 것 같지만 여기서 지금 계속 공방을 벌려요 그죠? 음. 자, 지금 안착 안착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1,300원대. 따리 아, 갔다리 하죠. 네. 잘좀 파악하시고. 자, 달러가 강해요. 네, 무지하게 강합니다. 예. 네. 그죠? 음. 자, 106점. 그래서 제가 예상하는 110까지는 무난하게 갈것 같다. 장기 하락 추세에서의 여기. 그래서 여기서 멈출지 아니면 통과할지 여부. 이번에 통과할 것 같아요. 여기 110. 음. 자, 그 다음에, 유로, 예. 유로가 약, 상대적으로 많이 약하니까, 달러가 강한 모습입니다. 유로 지금 클라스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네. 지금, 네. 1.0165. 어, 잘하면, 어, 유로가, 지금, 유로하고 달러가 1대1 비율인데, 1대0. 얼마 갈 수도 있겠네요. 이러면, 네. 심각합니다. ,이. 예. 자, 원유. 어제 102달러. 다시 올라왔어요. 이게 심각한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음. 95달러 근처 딱 오니까 다시 올라가죠. 예. 네. 지금 이게 상당히 세다.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면 이번 물가. 그래서 만약에 오늘 그 증시의 상승이 고용에 대한 완화, 뭐 이런 거로 상승을 했다면 다음 주 물가에 대해서는 엄청난 폭락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이 할, 할 수도 있죠, 그렇죠? 문가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쌍봉 치고 아래 사이 내려오고 하지만 여기를 요걸 잘 보자. 실제 요 세력들이 엄청나게 샀어요. 한 번에 빼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 했죠, 그렇죠? 음. 그래서 여기 지금 엄청난 요 지지 구간. 음. 자, 그래서 요거를 잘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죠. 요 구간. 음.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을 여러분들 잘 보시면서, 어, 상황 파악을 좀 하셔야 되겠다. 예. 그죠? 만만치 않죠? 시장. 예. 그 다음에 국채 10년물. 자, 예상한대로 제가 예상한대로 올라가고 있네요. 예. 그래서 누군가는 또 팔고 있다. 여기 머리, 어깨,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서 내려오는 이 시나리오. 그래서 헤드 앤 숄더. 자, 계속해서 이제 경기 침체로 가는 그런 상황. 그러면 아직까지는 국채 시장에는 지금 네, 서로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이 하락에 대한 반등인지 네, 그래서 이상황도 체크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정책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자 2년물 자, 반등 어제는 많이 안 올랐네요. 그죠? 예, 네, 그제 많이 올랐고 자 마찬가지 5년물 10년물 다시 좀 올랐죠? 2.25%그 다음에 30년물 어제 예2.15% 네, 자 그래서 얘도 헤드앤숄더 패턴을 그릴 것인가 아니면 치고 올라갈 것인가 예 한번 보시고요 자 다시 역전됐죠 그래서 지금은 어요 10년물과 2년물이 가리키는 사인 예 금리차 역전 요거는 예, 확실한 이제 침체 신호로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한번두번세 번째 예자 그러면 앞으로 6개월에서 1년 반 사이에 예, 강력한 침체 신호가 뜰 것이다. 그래서 어떤 게 될지 모르지만 잘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계속해서 10년물과 3개월물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다. 상당히 안 좋은 신호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것 같고. 자, 하일드 정크본드. 자, 다시 고점 테스트 하고 있네요. 음. 그래서 지금 박스권. 그래서 얘가 다시 한번 돌아서는 이 시기가 되면 아니면 여기 있는 20달러를 넘게 되면 자, 어떻게 된다? 네. 완전 골로 가는 겁니다. 잘좀 보시고요. 네. 자 그래서 앞으로 요 상황들 그래서 요 지금 공방을 버리고 있고요 자 ndq 알리티 얘는 어제 조금 내렸는데 예 지금 음 여기가 역사적 고점이구요 다시 지금 이렇게 내려오는 상황 ndq dji 자 내려오고 있고요 자 여기 박스권 보이시죠 음, ndq spx 얘도 박스권 자 그러면 얘는 보는 거는 야, 요 그림을 보자 1929년 1973년 2000년. 현재의 모습. 네, 고점을 치고 내려오는 이 모습. 그래서 이 모습이 그려지면 보다 버블 붕괴다. 다우도 그렇구요. 자, S&P 500도 그렇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고 이게 나온 거죠. 이거 지금 C파. 예. 네. 그래서 지금 이게 기, 이 엄청난 이 하락파동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어,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시면서 보시고, 자, 그러면 현재 IPO 보시면 33달러죠? 여기입니다. 여기 고점, 고점, 현재 고점 근처 거래량 안 들어왔죠? 별로죠? 예, 그래서 IPO는 버블이 붕괴가 됐습니다. 현재 65% 까인 상태에서 지금 여기 20달러를 붕괴 여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고 요것마저도 붕괴되면 이거는 예, 대공황급, 딱한 버블급의 붕괴다. 예, 이렇게. 그래서 요 여기가 넘어가면 70%가 넘어요. 이렇게 되면 75%. 그래서 무슨 급? 닷컴 버블 급. 네. 예, 금 현재 이제 붕괴된 상황에서 지금 계속해서 와리가리 하고 있다. 그다음에 DR 호튼. 자 어제 1% 올랐죠. 자 얘도 보시면 거래량 안 들어왔고 여기 이제 고점 부근에서 지금 저항을 받는 모습이죠. 예, 반등 들어온 거. 그래서 월봉을 보시면 이렇죠. 그래서 고점 대비 저점까지. 자, 얼마냐? 네, 45%까였고요 그래서 요, 지금 모습이 현재 여기 네, 주택버블, 부동산 버블이 붕괴됐던 요 상황. 음, 그래서 90%, 앞으로 몇 프로 더 남았다? 45%가 더 남았다. 자, 그래서 우리는 RSI 값잘 보시고 잘판단하시고요 자, 러셀 이천입니다. 자, 거래량 안 들어왔죠? 지금 여기, 자, 저항, 요 갭의 저항, 음봉의 저항, 저항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요거는 뭐다? 파이크 모션이다. 올라온 거, 자2.37% 올랐고요. 자, 그래서 얘는 고점 대비 저점까지 33% 까였습니다. 자, QQQ 보시겠습니다. 자, 기본도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기 바로 직전 저항, 여기 갭 저항.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셔야 될게이 구간을 보죠. 여기. 자, 그러면 이 증시가 쎄다면 실제로 상승을 전환 을 위한 매수가 들어온다면. 네 여기 있는 이런 커다란 짱대 양봉 거래량 예, 그러니까 20일 평균을 넘는 이 엄청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올라가면 인정 그런데 이런 거는 안 인정 인정할 수가 없어요 시장에서 어, 여기를 어떻게 보고 있냐 아, 그냥, 그냥 반등 정도로 보고 있는 거예요 살짝 기분만 여기를 뚫어야 됩니다 이렇게 예, 뚫어서 거래량도 세워서 올라가는 이런 시로가 나와야 아, 반등으로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예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뭘 받고 있다? 저항을 받고 있다. 다시 한번 뭘 받고 있다? 저항을 받고 있다. 예. 자, 그렇게 좀 보시고요. 자, 그래서 QQQ 그다음에 나스닥 보시면 자, 나스닥은 현재 자, 1파, 2파, 지금 3파가 진행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앞으로의 모습. 좀더 올라오면 네, 확실한 이 저점을 찍었다. 반등이 오면 485 인정. 그죠? 인정해도 될것 같긴 한데, 조금 더 지켜보시고, 음.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보고 있고요. 음. 그 다음에 주봉에서 보면, 자, 이 신호. 자, 120주와 20주의 요 데드 크로스. 네, 이거는, 네, 확실한 신호죠. 무슨 신호? 대세 하락. 예. 지금 13년 만에 처음으로 대세 하락 크로스 난 거예요. 13년 만에 처음으로 골든 데드 끝났죠? 예. 그러면 항상 경험이 뭐예요? 데드 나고 나서 많이 내려갔죠 데드 나고 나서 많이 내려갔죠 얘는 55%, 얘는 75%. 아 78%. 예. 그래서 자, 하락 속도는 네, 리먼급. 그다음에 하락 폭은 무슨 급? 네. 네. 다칸버블급 또는 대공황급. 그래서 4,300대까지 여러분 도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요런 그 며칠 동안의 상승을 가지고 일이 일비 할 필요가 없다 대세는 결정이 됐는데 거기다 대고 자꾸 상승이니 어쩌고 저쩌고 속으면 네. 안 된다 네. 반등시 무조건 무슨 전략 매도 전략으로 간다 네. 특히 종목들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 물론 틀릴 수도 있지만 네 그게 더 안전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락을 주도하는 반도체 지수, 자, 어제 개업으로 떴고요. 무려 4.48% 했는데, 거래량 보니까, 에게! 진짜 메롱이네. 그죠? 웃기죠? 음 이런 상황이라는 거. 자, 여기도 여기 저항. 음. 그래서 얘는 몇 프로? 예. 네. 41% 지금 하락률을 보이고 있다. 이 하락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온 거지만, 예. 네. 이거는 코끼리 비스켓이다. 그죠? 아, 요거 안 바꿔놨네. 그래서, SOX, 다시 보여드릴게요. 월봉에서. 자, 지금, 네. 어, 몇 프로요, 아까? 음 40%. 그죠? 근데 현재 여기 보니까, 옛날 경험을 보니까, 84%가 빠졌어요. 닷컴버블 때더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네. 750포인트까지, 700포인트까지 내려갈 수 있다. 네. 지금 얼마죠? 2600포인트. 그럼 이런 구라가 어딨냐? 구라가 아니죠. 예 네. 닷컴버블 때 그랬으니까. 그걸 지금 현재, 재원하고 있으니까. 잘 보십시오. 음. 그래서 자. 짱대 음봉 조정, 짱대 음봉 조정, 짱대 음봉 또 조정. 예, 세게 들어올 순 있어요. 그래서 월봉을 보면 절대로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예. 잘 판단하시고. 자, S&P 500 얘도 거래량 안 들어왔죠. 여기 저항, 저항. 예. 여기 갭, 갭. 그죠? 요 갭은 갭 필링 일어났네요. 그죠? 요때 네, 다시 저항 받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추세 좀더 올라오더라도 이게 걸릴 가능성이 높네. 그죠? 음. 그래서 제가 추세 전환이 일어나고 있고, 이걸 잘 보시라. 예, 그러면 얘는 에, 3,940, 네, 걸릴 확률 3,950 정도,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페이크 모션 뺑기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다우지수 좀 보겠습니다. 다부지수 어제 1%, 1 넘게 올랐는데, 마찬가지. 요 은봉의 저항. <laughs> 예, 그 다음에 요 갭의 저항. 요 추세에 대한 저항. 저항이 많아요. 음. 단지 그냥 21선 올랐을 뿐이다. 거래량 보십시오. 예, 완전히, 예, 예, 코끼리 발톱에 낀 때만큼도 못, 못한 만큼 들어왔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들어와야 돼요. 이, 이 정도, 많이. 근데 이게 뭡니까? 예, 장난하나요? 예. 그죠? 어, 이걸 환호해야 되나? 아니죠. 아이고 이거 지금 완전히 거짓말치고 있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다우 지수 보시면 네, 저항, 저항, 음. 자 월봉, 자 들어오고 있죠. 음. 1.98%. 음. 그래서 다우 지수는 지금 RSI 48이죠. 예, 일시적 반등. 음. 그래서 앞으로 상황들을 잘좀 보시고요. 예, 이번 달을, 아직 이제, 뭐, 지금 초기 때문에, 예, 확실히 어떤 상황들 지켜보시고, 아무튼 이벤트,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문제가, 물가 지 수도 문제지만, 실적입니다, 실적. 예, 그거에 따라서 완전 폭망할 수 있으니까, 아, 이런 반등은 여러분들이 잘 아, 새겨보시기 어, 바랍니다. 예. 그래서, 어, 그래서 여러분들 꼭 보실 게, 자, 나스닥, 예, 그 다음에, 어, 요거 아, 하일드 정크본도 얘는 내려오더라도 한계가 있어요. 그다음에 국채, 자, 10년물도 꼭 보시라. 예. 그래서 얘가 지금 어, 올랐다가 다시 내려오는지 여부. 실제로 침체 진행 여부 이런 거꼭차 어,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유가 꼭 보셔야 되고. 유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다음에 달러 동향이 중요하죠. 상대적으로 유로가 약세이기 때문에 예, 그런 거좀 보시고요. 음. 그 다음에 원 달러 환율 거기에 대해서 널뛰기 하는 거그 다음에 예자 뭐죠 어 요거 자 대사는 뭐가 아니다 사기꾼이 절대 아니다 예 여러분 동료 참원에서 하는 거니까 열심히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고 어 대산 좀힘좀 좀 내게 예 열렬히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만 마치고요자잘 하시고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가 더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공부하시고. 투자는 개인 판단에 따라서 책임지고 투자하시고 제 영상은 참고만 하시길 바라고요. 좋아요 구독 구독 알람 광고 시청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은 배너 광고 한 번씩 클릭 부탁드립니다.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십시오.